얘기를 여기서 중요한 게 저, 말씀 좀 드릴게요. 저희가 이제 뭐 재밌게 하려고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복귀하고 싶은 가수들 한번 이 연예계에 들여놓은 분들은 정말 꿈을 꾸잖아요. 근데 정말 이 가수를 모르는 방청객들이 과연 어떤 평을 내릴지 보고 또 기성세대들에게는 예전에 그 추억도 좀 어? 맞습니다. 하나 해줄게요. 여기서는 무슨 포인트가 뭐예요? 근데 예? 네? 궁금한데 뭐 무슨 포인트? 무슨 포인트? 탈락하면 웃기잖아요 일단. 상처가 아니야. 일부러. 나는 내 말을 생각 안 했다고요? 저희 무한도전 보면서 막 이렇게 이것만 웃습니까?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이거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뭘 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죠 많이 이게 예, 말이 되는 것 같아요. 말이 안 돼.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뭐랄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. 제작비 같은 게 많이 들 것 같아요. 음향 같은 걸 좀 하고 이제 세션을 또 꾸리고 그러니까 나가수 같은 경우에도 네. 1억이 훨씬 더 넘었어요. 회당요 회당? 회당 1억이 회당 1억이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작비 우리 뭐 돈을 보여라는 얘기예요? 그런가요? 피디한 양반이 우리가 돈을 보여라는 얘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제작비가 좀 많이 해줘야지. 그렇죠 경제적인 어차피 이제 기획의 입장에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 제작비 얘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이때 당시 가수들이 다 립싱크 전문 가수들이에요. 그래서 제작비가 별로 많이 안 들어요. 음향은 없어도 돼요. 아 근데 일단 두 분은 조용히 안 되신 것 같아요. 항상 그렇습니다. 티격태격이에요. 아, 이 회의할 때도 지금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. 이거 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들이 특히 남자들은 40 넘어가 할 게 없어 재미가 없어 인생이 콘서트 7080 7080 우리는 8090 9000 에이 애매하네 이거 9000 저희는 8080이 좋던데 7080 아니 저희는 8090이에요 아 그분들 너무 예, 궁금해요 여기 또. 아니 질문 안 받았어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아니 또 있잖아 우리 이거 아, 또 있다 예,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뭐 홍명수 씨하고 정준하 씨 기획력을 정말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오. 아니 이거 아니고 예전에 꽁트 시절에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던 예. 정치 풍자 코미디를 박명수 씨가 예, 제가 기획을 해요. 3자 되면. 어, 3자 토론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박명수 씨가 맞습니다, 하고 예. 한번 해 보시죠. 그 이회창. 아, 저를 또 공격하시네요. 저희가 놀래갖고 야 박명수 씨 기획력이 대단하구나 오. 하는 꽁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를 박명수를 불러서 아예 프로그램을 아~ 기획을 했어요. 그런데 MC 시키고 다 망했어요. 어, 그래서 제가 작은 꽁트는 되는데 큰 거는 안 돼. 아,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야 얘는 그릇이 정말 작은 애다. 얘는 어. 얘는 누가 잘들어 보자. 그래도 아니에요. 근데 어차피 누군가 이 아이템을 하긴 할 거예요. 아니,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괜찮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옛날 스타분들한테 복귀를 하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실력을 검증한다는 것. 아, 네.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추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안 줍니다. 저희가 그런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. 뭘 상처로 극복을 해.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닌데. 이런 걸 감수해가면서도 하실 수 있나? 이런 걸 다 여쭤보고. 제가 들은 구조로는 검증이 된 후에 무너진 모습도 고쳐주고. 아 이거는 국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 겁니다. 혹시 아니, 뭐 왜 이게 쓸데없는 얘기야? 아니 그거 어디 무너진 채 나온 거야? 아 지금 무너진 거. 아 김종원 PD님 얘기 좀 들으세요. 아, 대리만 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. 차라리 이 PD가 일부러. 얘는 안 맞네 이거 내가. 자 다음 기회가는 뭐 없어요? 있죠. 먼저 그거 얘기해. 뭐? 무도. 어? 무도 내 고향. 무도는 내 거야. 무도는 내 거야. 얘기해 보세요. 저희 6시 안 가고 저기 그 5시쯤 자신 있게 얘기해요. 자신 있게 얘기해요. 지금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영 약간 지금 좀 약간 화나셨거든요.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거 생태계인데요. 네, 생태계 생생생이라고요. 그 뭐 아, 요즘 저 지금 생태계 파괴하는 것들이 뭐뭐인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. 뭐 뉴트리아도 있고요. 뉴트리아 있고. 예, 항문을 꾸미느냐 안 꾸미느냐 하는 그 뉴트리아. 황소개구리 막 항소 난리예요 지금. 그런 것들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. 소양강에 가면 베스도 있고요. 그래서 재미는 어떻게 주냐면 유명한 그 요리사 누구 있죠? 그 데려다가 요리를 해. 표정을 하면 이게 베스인지 황소개구리 아무도 몰라요. 베스 요리 전문점이 있어요. 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. 그걸 좀 잡아서 생태계도 살리고 재미도 주고 요리 대회도 하고 어때요? 뉴트리는 나쁘잖아. 뉴트리는 지나도 원래 뉴트리는 뉴트리야. 뉴트리야도 원래는 뉴트리는 수영으로 들어온 거예요.
또 박명수 씨하고 사실은 나도 그렇지만 굉장히 바쁜 분들이거든요. 좀 나중에 생각을 좀 정리를 더 해가지고 들어가라는 얘기네요. 왔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왜냐하면 프로그램이지만 생생생은 아닙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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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재수와 역경이었습니다.